역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섹시합니다. 네, 키도 크죠. 요새 신곡이 섹시하게예요. 네, 네. 섹시한 사람이 섹시하게 부르니까 얼마나 섹시할까요, 여러분? 그럼 나는? 그니까 언니가 가는데 언니가 가니까 얼마나 많이 갈까요? 자, 그래서 박지훈 씨. 왜 나는 이렇게 나 좀 띄워줘요. 아, 노래 좋잖아요. 그럼 노래 한번 하세요. 공부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됐어요? 나 좀 나한테 좀 더 하겠다. 아, 너무하면은 미운 거야. 아차차 제가 처음에 할 때 정말 산신성인의 정신으로. 네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댄스하면 떠오르는 가수 1위를 발표해 볼까요? 에이, 1위는 조금 맛이 있어야지요. 아, 그러니까 1위는 네, 조금 이따 발표하고요. 네네. 그 전에 박구현의 박구현을 위한 박구현을 위한 묻지마 송. 뭐예요 이건? 제작진 특별히 저를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아니 같은 MC인데 네. 박구현 씨만 특혜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아차차 제가 아차차 지기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욕심 나면 오래 해. 저도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할 테니까 저도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뭐, 코너예요? 네.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냥 무작정 제가 틀고 싶은 노래 틀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요?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 노래나 트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내 노래 틀어줘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제 마음대로 튼다고 가수들한테 네. 얘기가 돌았는지 네. 선배님들이 저한테 네. 그렇게 요새 잘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뭐 구현아 너 옷이 그거밖에 없냐? 맨날 똑같은 반짝 입냐? 하던 분들이 야 오늘따라 반짝이 이뻐 보인다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아해 주시고 네네. 또 뒤에 몰래 저를 데려가가지고 행사장 가면은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 그런 뒷거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뒷거래가 아니죠. 앞거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 네. 그치, 내가 별로 공개되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아, 준비했습니다. 네. 묻지마 송.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분한테 뭘 어떤 뇌물을 받고 뭐 어떤 공부를 소개할 건데요? 아,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네네. 정말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죠. 네네. 저의 멘토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는 박상철 선배님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련하시겠어요. 너무 예뻐 너무 눈부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같은 회사예요. 그죠? 그걸 뭐 그 얘기하니 그거를. 아이고 뭐 뒷거래도 다 얘기하는데 이런 건 오픈해야 돼요. 안 사실, 그래요? 사실 기왕에 트는 거 회사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박상철 선배님 신곡 너무 예뻐 먼저 듣고 싶습니다.